거리를 지나다 보면 산더미처럼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실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화물을 실은 9.5톤 트럭이 시속 60km로 도로를 달립니다. 급하게 제동을 하자 안전 기준인 36m 안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을 적정 수준의 두 배로 늘린 뒤 달렸습니다. 과적 화물 차량이 멈춘 곳입니다. 일반 화물차보다 10m가량 밀려 나갔는데요. 제동거리가 37%나 늘어난 겁니다. 빗길에서 달렸을 때는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짐을 많이 실은 화물차는 급제동했을 때 60m나 더 가서 멈췄습니다. 아, 차가 굉장히 무거워서 제동 시에 거의 브레이크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화물차에 짐을 허술하게 실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져 일어난 사고는 200건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맞도록 어떤 적재 중량에 맞게 실어서 운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적재물도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안전하게 체결해서 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의 17%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높습니다. 더 많은 짐을 실어 나르려는 욕심과 느슨한 단속 때문에 화물차는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